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웃사랑을 함께 나누는 음악회가 부산 영도에서 열렸습니다. 그 따뜻한 현장 소식을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 고령마을음악회 및 효가요제가 지난 23일 부산 영도 아미르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마을음악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살기 좋은 동네의 주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음악을 전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는 끝이 보이지 않던 터널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대응을 잘 해왔고 잘 견뎌내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음악회를 계기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예전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초청 가수들의 멋진 공연에 이어 지역 주민들이 놀이를 열창합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음악 퀴즈를 함께 풀고 주민들 간의 댄스 경연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아낌없이 쏟아집니다.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 행사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아집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정을 나누고 음악을 통하여 하나로 화합해 새로운 복지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